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이제 그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인데, 먼저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고요. 지금 옆에 이렇게 보고 있는 이 그림은요, 이제 케투빔이라고 해요. 케투빔. 서약서랑 똑같은 거예요. 서약서고,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남자 신랑과 신부의 이제 사인이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신부님과 신부. 그리고 이제 결혼, 이 케투빔 자체는 이 결혼 서약서 같은 경우는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천차만별이고, 이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 정석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보겠습니다. 좀 오늘 액션도 넣어줬어요. 세례 침례 요한의 교백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리다라고 충만하였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신부가 되고 싶어 해요. 신부가 되고 싶고 예수님과 아주 깊은 친밀감에 들어가고 싶고 신부로서의 삶을 누리길 원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주님은 신부만 모으시는 게 아니라, 또한 신랑의 친구도 주님이 모르시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신부이면 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후파, 신랑이 장막 안에 들어갈 때그 장막을 들어줄 친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장막을 들을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신랑의 친구들을 모으시면서 당신의 언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부이지만 또한 이제 신랑의 친구로서의 모습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다 좋아하시는 결혼식. 저는 결혼식을 가면은 결혼식장에는 한 5분밖에 안 있다가 바로 티켓 들고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불을 시작하고 폐로 끝나는 곳이에요. 때로는 갈하고 탕으로 끝나는 곳이 있잖아요, 식당. 거기 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죠. 왜이 문화가, 이 결혼식이나 문화가 우리는 되게 많이 간소화되기도 하고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떠한 이제 형식화된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랑 아내랑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몇 시간 동안 했냐면 2시간 반 동안 했어요. 2시간 반 동안. 그러니까 이제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결혼식을 언제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정 파괴범이라고 할 정도로 한 날이 있었어요. 언제냐? 5월 5일 날 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결혼식을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그것도 황금 같은 시간에 12시부터 11시부터 그 사이에 1시까지 그냥 가정파괴범이라고 하면서까지 결혼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에 왜 그렇게냐면 네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그거 뭐 축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팀의 찬양팀이 와서 찬양 불러주고 결혼 축하 불러주고 했어서 2시간 한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끝에 이제 목사님이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앉아있던 분들이 몇 명이나 계셨을까요? 가족밖에 안 앉아 있었어요. 가족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 아무튼 결혼식이란 자체가 되게 중요한 행사고요. 정말 중요한 거고, 성경에서도 이 결혼에 대한 주제를 계속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면 신랑과 신부가 있지만 여기 보면 이걸 뭘 쓰고 있어요? 신랑이 지금 이거 뭐 쓰고 있죠? 이 뒤집어 쓰고 있는 솔, 이게 바로 이제 탈릿이에요, 탈릿. 기도솔이에요, 기도솔. 기도솔이고, 자, 여기 이 여자분은 누구냐면은 이후디라고 해갖고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가 서 있고요. 뒤에 있는 신랑 친구들이 서 있겠죠. 이런 이제 결혼식은 이제 현재 정통 결혼식하고, 그러니까 전통 결혼식하고 현재 있는 결혼식하고 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식이에요.
하지만 이 결혼 안에 보면은 되게 다양한 형태도 있고요. 여기 위에 보면 천이 보이죠, 천. 위에 이렇게 천이 보이잖아요. 이거가 이제 보통적으로는 중간기나 그 이전에는 뭘로 했었냐. 아버지가 기도했던 탈릿. 아버지가 기도할 때 큰 탈릿을 쓴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 장막을 쓰기 위해서 이 탈릿을 씁니다. 그래서 탈릿하고 이것을 이제 이것이 뭐냐면 후파라고 해요. 후파.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후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남자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그 남자를 위해서 나무를 심어요. 심은 그 나무가 이 남자가 결혼할 쯤 되면 어느 정도 키가 컸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 집안에 후파를 세웁니다라고 하면서 결혼식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후파는 언제도 또 쓰냐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 있죠. 신랑의 친구들. 여기 신랑의 친구 총 4명 있습니다. 4명. 하나, 둘, 셋, 4명. 이 신랑의 친구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요? 신부의 친구를 보고 있나요? 신랑에게 집중하고 있나요? 신랑에게 집중하고 있죠. 우리 신랑은 지금 여기에서 이 발밑에 뭐가 있냐면은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 유리컵을 깨는데 이제 결혼식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호일을 쌓은 유리컵을 깨뜨리면서 이 결혼은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예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이 결혼을 깨뜨리려고 하면 이 컵의 모든 조각을 다 맞춰서 컵을 만들면은 그제서야 뭐 할 수 있다? 결혼을 깰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신부는 이 탈릿 안에서 이제 이 결혼식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여기 탈릿 있죠. 이게 탈릿이에요. 탈릿. 그리고 이게 후파예요. 후파. 네 개의 기둥이 후파예요. 지금 이렇게 이뻐 보이지만 지금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그때 당시 나무들이 어땠을까요? 다 막 휘어져 있고 그랬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후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스라엘 오시면 로망하고 있는 반지 아니레 도리 도리리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이 나에게 속했습니다. 그 반지. 그래서 이것이 결혼 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것은 이스라엘에선 결혼 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서. 질문이요. 성경에서는요. 결혼 반지가 없어요. 결혼 반지가 없고요. 엄청난 걸 주는 걸로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기에 있어 바벨론 포로 잡혀서 이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할 때 반지를 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요. 반지를 주는 것 시작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이아몬드를 박힌 반지를 절대 하지 않아요. 반지는요 구리 반지래요. 구리가 쉐라못이라고 하는데 구리 반지래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걸로 해요. 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깨끗한 금반지나 그런 형태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결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딱 박아놓으면 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반지에.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반지라는 거는 이제 테바거든요. 히브리어 테바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자연과도 연관이 있고 언약이라는 것도 연관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한 거라도 여기에는 이 언약 안에는 이 언약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반지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지를 다이아몬드를 받고 하는 것이 다이아몬드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은 반지의 속성은 뭐냐 흠이 없어야지만 이 결혼의 관계 우리 남자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흠이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구를 박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막 상징이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흠이 없는 걸 추구한다라면 아예 그냥 구리 반지, 그냥 금 실 반지 아무것도 박혀져 있는 것이 실은 가장 이제 결혼의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는 정말 그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 상징성도 있지만 깨지는 것은 컵으로 대신했고. 이 반지를 통해서 뭐하냐 흠 없는 우리 관계 나도 흠이 없고 너도 흠이 없는 그 관계가 이제 언약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반지
이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중동에서 키르타라는 지역에 중동의 풍속이 있어요. 여기 영어로 써 있어서 좀 그렇지만 어떻게 체중을 빨리 감량하느냐 모든 신부들의 갈망이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드레스 이쁜 거 입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은 이 중동에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예수님 당시 중동에서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어떤 사람이 한 여인을 자신의 신부로 자신의 집을 데려가기 위해서는요, 그 신부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 신부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값은 신부의 무게에 비례해서 그녀의 무게만큼 금이나 은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금값을 더 줘야 돼요. 누구한테요? 장인어른한테 줘야 돼요. 그 신부의 값을 치르면서. 그게 이제 중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이나 금으로 그 값을 계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동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성의 무게만큼 금을 주는 거예요. 금을 주거나 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여성들은 말라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또 그런 면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몸무게는 지금 현재는 낮아야 돼 좋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게가 나가야지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되어 금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을 그냥 렘착과 언약과 고기와 모든 걸 먹이면서 계속 키워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중동에선 그랬었다는 거죠. 제가 잠시 이제 그 중동에 관한 얘기하면서 이제 보는 건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삭과 리브가가 관계를 맺을 때 이제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10절에서 53절인 10절과 53절인데 보면은 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의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랑 측에 있는 사람이 뭐한 거냐면은 어떻게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란 자체는요. 이 상대적인 거죠. 남자 집안이 부자이면은 그만큼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주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만큼 값이 있기 때문에 값어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만큼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값을 치렀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고엘이라는 사람은 이 고엘이라는 그 값을 치르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의 그 값을 치른 만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그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값을 치른 개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9장에서 보면은 야곱도 자신의 옆값 대신에 라헬과 결혼한 것에서 제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7년 동안 무료로 일할 테니까 그 대신 뭐한 거예요? 내가 라헬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값을 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장인어른한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 신부의 가치는 금으로 맺을 순 없지만 남자가 자신에게 최선의 것을 줄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신부를 얻는 거예요.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성경 안에 쭉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값을 치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성경은 이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룻기에서 볼게요. 룻기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두 번째인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그 값을 또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룻이란 사람이 결혼하고 모든 사람 다 죽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됐지만 이 값을 누구한테 내는 거냐면 나오미한테 그 값을 치러서 내야서 룻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인터메리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큰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결혼하면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성과 결혼하는 관계를 가져요. 근데 이제 룻기서 4장 6절 보면, 룻기서 4장 6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5절부터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누이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을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을지 못하겠나이다.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누굴 사는 거냐면 룻을 사는 거예요. 룻. 이것을 여기서 이제 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바로 고엘인데 이 고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특징적인 거냐면요.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들 데리고 가면서 그 롯을 데려오는 장면조차도 그것도 고엘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표현할 때도 그것도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비록 형식적으로 눈에 보기에는 값을 내고 돈 주고 사오는 느낌이지만 뭐 한 거냐면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남자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치러서 그 여성을 데려오는 개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엘 그리고 이제 결혼의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옛적의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발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바로 이 신발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런 형태의 신발을 줬겠죠. 발냄새 나는 신발을 줬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언약 관계에서 내가 이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신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하나님이 내가 서 있는 거 거룩한 곳이라 할 때 뭘 벗어요? 신발을 벗는 것. 그 자체도 이 부분에서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신랑이 얼마나 가치를 값을 치르고 신부를 데려오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룻기 안에서도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볼 텐데 이제 조금 길어요. 길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שנערכו בירושלים בשבוע האחרון, זאת הייתה ללא ספק מיוחדת במינה. חמישה חודשים לאחר שסיימה תהליך גיור נישאת שירגי לשושנה רבקה, נשמע חדש לבחיר ליבה ארי מנואל, יהודי אמריקאי באחד שלמה בירושלים. She's a real woman. אשת חייל. You know אשת חייל? That's it. אף על פי שהקהילה היהודית בסין נכחדה לפני כמה דורות, מסתבר שישנן משפחות שלמות אשר חשות זיקה היסטורית עמוקה לעם היהודי. כך למשל משפחתה שלי. We know we are Jewis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y tell the next generation you are Jewish. You must remember you are Jewish. ארגון שבי ישראל פועל מזה כמה שנים כדי לסייע לאותן משפחות למצוא את הדרך חזרה לחיק העם היהודי. סך הכל יש בין 700 עד 1,000 איש שהם מזוהים כצאצאים של הקהילה היהודית בקייפנג, שמתוכם כמה מאות לפחות מעוניינים לדעת יותר על היהדות ועל מדינת ישראל. בשנים האחרונות זכינו להביא ארצה מספר אנשים מהקהילה, שהם לומדים כאן ועוברים תהליך גיור על ידי הרבנות הראשית ואז נשארים כאן בארץ בתור אזרחים מן השורה. ג'אנג'יל התגיירה לפני 5 שנים יחד עם אוריה. המשפחה מתגוררת בירושלים. מגיל קטן כל הזמן אבא שלו אומר שאנחנו צאצאים יהודים. היינו עושים בשבת מדליק נרות ושותים יין וקורא תנ"ך. זה מה שידענו.
I thought it was impossible, but I read about the Jews of Kaifeng, and I had always wanted one, but I didn't think I'd be so lucky, but God made the impossible possible. So, 영상 보셨죠? 자,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 어떠셨나요? 자,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영상을 일부러 보여드린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결혼하는 여자 신부는요, 중국에서 온 유대인이에요. 중국에서 온 유대인. 아, 정말 중국에서 온 10개 지파 중에 있는 한 지파의 여성이 이스라엘 와서 이제 결혼하는 모습을 Ynet이라는 곳에서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은 이 남자가 뭐냐, 이샤 하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샤 하일이라는 단어가 뭐냐, 잠언 31장에 보면은 여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번역이 되는데 실은 직역을 하면 힘센 여자예요. 힘센 여자.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사임당이나 그런 여인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직역을 하면 힘센 여인인데, 이것이 어떤 힘센 여인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여인이 힘센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에서 보면은 아까 그 여자분들이 딱 들어올 때 이렇게 베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베일을 쓰는 것이 이제 리브카,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지만 리브카가 이삭을 처음 만날 때 뭐 한 거냐면 자신의 얼굴에 베일을 쓰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 베일을 쓰는 장면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결혼식이 딱 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중동 안에서의, 아까 제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 여성이 값을 가장 비싸게 받는다라고 한 표현한 게 뭐냐면 힘센 여인.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힘을 얻느냐에 따라 이 가치관은 달라지겠지만 성경에서 이스라엘에서 관점은 힘센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얻는 사람이 가장 이제 힘센 여인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결혼에 관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남자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신랑을 놓고 기도하거나 신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리스트를 쓰고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신랑,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신부라는 그것이 첫 번째 명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그 전에 이제 주변 것을 봤다라면은 성경 안에 있는 내부적인 걸 조금 보면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6절부터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찾아놨고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에 같고 큰 우레소에 같이 소리 이르니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결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타이밍이 다가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옳은 행실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처음 사진에서 보여준 케투빔이라는 거 있잖아요. 서약서. 그 서약서에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서로 이행하는 것을 약혼 때 해요. 약혼 때. 그 서약서는 약혼 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전에 사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맺고 누구 때때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관점이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인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옳은 행실이 아니라 사람이 보기에 옳은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이걸 자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옳은 행실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입성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분 언약 맺은 그분과의 그 삶에 대한 어디에 따라 성경의 기준에 따라 내가 살기로 결정한 그 혼인 서약서에 우리가 사인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계약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걸 동의하고 그대로 살겠다라는 것을 한 것이 이 정혼 관계의 이제 시작의 포인트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는 황폐하였다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했더니 여기 보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에서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얘기예요. 예레미야에서 말씀이 안 써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보면 이것도 뭐 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소리인데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뭐냐면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결혼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에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 언약도 얘기하고 하는 파트가 있듯이 결국은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향해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정혼, 약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향해서 지금 골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정혼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그 언약 안에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느냐 안 지켜지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조차도 이 정혼한 관계 속에서 이 언약대로 이 서약서대로 신랑이 잘 살고 있는지 신랑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또한 신부는 신랑은 또 신부가 서약서대로 정말 순결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건지 이샤하일 현숙한 여인 힘센 여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이 정혼관계에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 정혼관계가 끝나면 보통 1년인데 끝나면 이제 이 결혼식을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결혼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얘기예요. 상관의 위임이에요. 중매한다라고 해요. 시두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사람을 연결해주는 관계가 있어요. 이것이 있고요. 첫 번째요. 이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결혼의 스텝이에요. 결혼에 나타나는 3단계 스텝인데 3단계인데 첫 번째는 중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중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약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 있어요. 결혼. 그러니까 이 상호간의 위임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중매하는 사람에게 이 남자의 아버지의 권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중매자에게 주는 거고 장인어른, 그러니까 신부 쪽의 어른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약혼의 관계가 또 있어요. 그는 만나면 바로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뭐 한 거냐면은 예,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 서약서를 쓰고 뭐 한 거냐면 계약서를 쓰거나 서약서를 쓰는데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 결혼에 대해서 이 신랑과 신부가 1년 동안 정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살아내고 있는 삶의 영역을 체크하는 거예요. 삶의 영역을. 결혼하기 전에 삶의 영역을 체크하는 것이 약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단계를 오늘 이제 좀 볼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호간의 위임이에요. 중매예요. 중매. 이것은요 중매에 관한 것으로서 남자와 여자의 가운데서 중매에 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중매자가 누구시냐? 첫 번째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 여자 사이에서 연결을 시켜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으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가 정확하게 매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중매자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할을 하셨던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하셨던 스토리인 거죠. 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혼이란 자체는요, 자의반 타의반이고, 결혼이란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연결해 줬다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매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중매자로서 임명을 하게 돼요. 중매자로서 임명하는데 그냥 임명하지 않아요. 첫 번째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축복을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라고 얘기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나이 많고 엘리에셀도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누구한테 이 중매 권위를 줬냐 하면 엘리에셀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이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서약을 하게 돼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내가 너 하늘의 하나님, 땅의 소유하는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내가 거주하는 땅, 이 땅 지방 가나안 땅 족속을 해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위하여 이삭과 아내를 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매자라서 얘기하지만 누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리고 누가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대로 이 엘리에셀이 신부를 택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중매자라는 건 상대방이 원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매치시켜주는 것이 중매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신랑의 친구는 누구한테 모든 것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누구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신부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실은 신랑의 그 모든 것을 맞춰주는 거고 중매자 또한 그것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을 때 남자의 포커스를 잡고선 여자를 창조하셨지만 이거를 제가 성평성 이거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부족한 부분을 여성의 아름다움과 그 지혜로움을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소개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자발적이지며 신랑과 신부가 동의의 하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남자와 여자가 그 중매자로 인해서 시아버지 장모님이 연결이 되었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8절에 볼게요. 창세기 24장 58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쭉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물어보죠. 57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가 라반도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하되 가겠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비록 이 매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선물도 주고 뭐 했지만 결국 뭐 한 거냐면 선택은 누구한테 있다? 그 당사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63절부터 65절 보면은요, 또 볼게요. 62절부터 볼게요. 때 이삭이 브엘로라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나아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 약대들이 올 때 보면은 누가 오는 거냐면 바로 엘리에셀과 리브가 오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고 약대에서 내려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서는 안 내렸겠죠. 모르죠 그거는. 65절에 보면은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운이라 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아까 유대인들 결혼식할 때 신부가 뭐 한 거예요? 베일을 딱 얼굴 가린 거가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보면은 이게 자꾸 뛰쳐나오는데 결혼식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식 결혼식에서도 보면은 단지 풍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너 결혼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부와 신랑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결혼이 성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겠다라는 것이 반강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안에 선택이 된 거잖아요. 동의한 거잖아요. 누구의 우리의 의지적으로 동의가 된 거고 성령의 감동으로 동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그냥 아, 나 억지로 간 거야, 억지로 교회 간 거야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동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고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성도의 삶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성도의 삶을 얘기하지만 그 언약에 벗어난 성도의 삶을 더 얘기 많이 하는 경우 있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인본주의적인 거에서 원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약혼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매자가 이제 중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냐면 약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약혼식 이전에 신랑과 신부는 정결의식을 흐르는 물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기 전에요.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데 흐르는 물에서 하게 돼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하고 어디서 하든 약혼식 하기 전에 정결의식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누구한테서 얘기해 주는 거냐면 신부한테 보여주는 거고 신랑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과 신부는요 이 약혼식 전에 정결의식을 하고 만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3장 33절 볼게요. 3장 13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게 함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의 허락이 되는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세 가지 파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생에 관한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결혼식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예수님 뭐 하러 가세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침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랑과 신부의 약혼식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뭐 하신 거예요? 정결의식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세속 문화는요. 베이비 샤워라든지 신부의 맞이 총각 파티라든지 신부 파티라든지 하면서 이제 결혼하면 못 노니까 지금 막 놀아보자는 그런 것이 있는데 실은 결혼이란 자체는요 성경적인 관점을 보면은 정결함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정결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점점 그 이벤트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혼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약혼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 정말 새롭게 정결함으로 이 약혼식에 들어가면서 정혼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흐르는 물에서 정결 의식을 행한 뒤 이 흐르는 물이 뭐냐면 마임하임이라고 그래요. 마임하임이 생명수라고 표현해요. 생명수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내배에서 생수가 나오니 누가 하셨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생수라는 건 뭐냐면 흐르는 물을 얘기할 때 마임하임이라고 하는데 흐르는 물에서 정결 의식을 행한 뒤
함께 후파에 들어가요. 후파. 장막하게 들어가요. 장막. 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후파에 들어가는 것은요. 새로운 집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집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부터 3절 제가 볼게요. 1절부터 3절 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도 나를 믿으라.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뭐 하냐면은 처소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처소, 집을 지어요. 그때 당시에는 집을 만들고 돌로 집을 만들면서 집을 준비하면서 이 신부와 같이 살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신랑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1년 동안 하고요. 신부는 뭐 하는 거냐면 1년 동안 거기에서 옷감이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약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집을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써 있잖아요. 우리가 세마포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옳은 행실이 준비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신부라면. 지금 성경 안에서는 이 결혼식에 관한 것을 쭉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후파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1년 뒤에 이 신랑과 신부를 결혼식한 그 장막 안에 실제로 들어갈 텐데 일단은 예비적으로 예언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준 강사님이 강의하셨지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인 거처가 되어 있지만 이제 장차 정말 완벽한 그 거처를 누가 만드시냐면 주님께서 준비하셔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때부터는요,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의 스토리예요. 마리아가 성령을 잉태했잖아요. 실은 이 두 사람 함께 살지 않은 관계예요. 함께 살지는 않지만 정혼 관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고 요셉이 조용히 끊으려고 했지만 정말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걸 설명하고 계속 이제 진행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부부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돼요. 발생. 발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여인은 누구의 여인이다.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다라는 것이 이제 공식화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 후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후파. 자, 다시 후파 그려줄게요. 이 후파 안에 이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혼식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 있어 들어가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이 후파에 들어간 걸 누가 보냐면 모든 사람이 다 본 거예요. 정혼식을 통해서.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신부는 램프 오일을 준비해서 신랑이 나팔을 불면서 올 때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 똑같이 매치해서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7천 이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은요 철저하게 유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천국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표현할 열처녀 비유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더라. 미련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오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해요. 자 보면은 우리는 신랑이 혼자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신랑은 행진해서 와요. 나팔을 불면서 오는 장면이 실은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등불을 준비해서 신랑이 밤에 올지 낮에 올지 모르지만 실은 중요한 거는 중동의 결혼식을 언제 하냐면 밤 낮 12시 하는 게 아니라 밤에예요. 밤에 자정이 지나서요. 자정이에요.
6시, 8시 이후에 햇빛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신랑이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팔을 불고 행진하면서 오는데 등불을 준비 안 하면 이 신부는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요, 신 약혼한 이 신부는요, 삶이 어떤 거냐면은 내일 신랑이 올지, 내일모레 신랑이 올지, 그 다음에 신랑이 올지 뭐 알 수 없지만 등불을 준비하고 자기 행실을 계속 점검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결혼의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은 유대인 안에도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약혼식이 끝나자마자 6개월 동안 유대인 여자들은 거기 들어가요. 신부 수업 받으러 들어가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단장하고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과정을 배우는 게 6개월 동안 받는 코스가 따로 있어요. 정통 유대인들이요. 그렇지만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조명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신랑이 도둑처럼 온다고 생각해서 온다고 하지만 신랑은 나팔 불면서 오는데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옷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신부이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신부라면 신랑은요 도둑처럼 오시지만 나팔을 불며 행진하면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신랑은 열심히 집지로 가고요. 이 약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부는 열심히 옷을 준비하고 세마포 준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혼식, 정혼식, 정혼관계죠. 정혼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니스니라는 단어인데요. 나소라에서 나와요. 나소. 히브리어 나소에서 나오는 건데 나소에서 나오는 건데 뭐냐면 들어올리다예요.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라는 건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혼식에 있어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아까 신랑 신부 의자에 올라가고 막 들어온 거 보셨어요? 이렇게 드는 거? 들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리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들어올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거처를 예비하면 자 주제가 누구냐면 누가 준비한다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주제는요. 이와 똑같이 신랑이 뭐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거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2000년 당시에는 신랑은 집을 지어요. 약 정혼식을 하게 되면은 집을 지으면서 거처가 예비가 되면은 그 끝나고 나자마자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신부한테 오는 거예요. 신부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장면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이런 걸 기도했어요. 청년 때 고3 말부터 20대 초반에는 하나님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대환란과 정말과 휴거와 막 얘기하니까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혼을 한번 하고 오셔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오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자꾸 시간을 누구한테 맞추냐면 나한테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남북한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이 남북한의 문제를 자꾸 누구한테 맞췄냐면 하나님에 맞춘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다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것을 맞추고 진행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 보면은 이 결혼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결혼식 전 하루 전날 신랑과 신부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시간을 갖게 돼요. 지금도 그래요. 신랑과 신부는요 결혼식 하루 전날에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식 하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결의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결의식을 하는데 이제 결혼하기 하루 전날에는 뭐 하냐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드려진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대속죄라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대속죄라고. 유대인들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신명기 보면은요. 신명기 레위기 16장 4절에 볼게요.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의 고의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의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언제 하는 거냐면 바로 대속죄일 때예요. 대속죄일 때. 대속죄일 때인데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명확하게 더 드러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자 볼게요. 7절부터 볼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라고 해요. 그 아내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 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요. 많은 때 입지만 주되게 언제 입냐면은 대속죄일 때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다른 얘기하면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날 하루 동안 금식을 하는 포커스는 뭐냐면 정결화식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속사람이나 모든 것을 다 다뤄지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 타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마포를 입게 되는 거죠. 웨딩드레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혼인계약 이뤘고 그의 아내가 준비하여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자체는 이 세마포 입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관점을 보느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원관계자로서 정원자로서 그 정원관계에서 서약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세마포인데 이것이 언제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도조차도 보면은 대속죄라고 결혼식 전날에도 보면 대속죄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심판도 있지만 자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심판이란 자체는 그 1년 동안 정원 속에서 내가 그대로 잘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혹은 신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영역으로 이 정결 의식을 함으로 금식을 함으로써 이제 결혼식 날 서약서 쓰는 과정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식 전에 하고 있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 있다라면 유대인식 결혼식을 추천드려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다 드릴 수 있지만 왜 유대인식 결혼식 중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원관계와 그 다음에 결혼식 전에 금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서 있는 시간 이 시간과 그 다음 후파 안에 들어가는 것 장막을 만들어서 그 남자친구한테 이제 너는 여기 기도솔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기도해.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결혼하자라고 얘기하면 누가 거절할까요? 그런 형태의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리고 또한 장막을 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만든 장막 안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건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안에대로 살아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과 신부는요 서약서에 이제 드디어 사인을 해요. 서약서는 그 전에 정혼식 할 때 이제 만들어놔요. 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너는 나 하루에 열 번씩 사랑한다 얘기해야 되고. 너는 나에게 밥을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요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최종 점검을 언제 하냐면은 결혼식 전에 했겠죠. 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실은 자기야 1년 동안 보니까 나한테 9번밖에 사랑한다는 얘기 안 했어. 1번 부족한데 이거 10번을 쓰면 자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9번으로 고치자 하고 모든 걸 조정하는 게 마지막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이어서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해요. 이제 그 9번 맨날 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신부는 요리를 해야 되는데 한식밖에 못해. 실은 이 신랑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 반찬 잘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그래 내 친구가 있으니까 내 친구가 가서 언약을 구우면 되니까 그래 이건 내가 용납해 줄게. 하지만 한식할 때 뭐 넣어줘.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인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결혼에 대한 정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내용을 낭독하고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정혼의 시간을 통해서 합법적인 부부관계이지만 하지만 같은 집에 살지 않는 그러면서 서로에게 맞춰지는 과정, 서로에게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쌓여가는 과정을 1년 동안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최종적인 이 서약서를 만들고 사인하게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맺고 우리는 그분의 서약서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사인한 거예요. 이미 사인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나타나요. 계속 튕겨나갔는데 계속 튕겨나갔는데 20장 15절이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약서라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명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서약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구원, 구주를 영접한 그 순간 그 생명책에 우리는 사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란 자체는 아주 무게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혼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되게 체크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언약을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언약을 보는 신부들은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똑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언약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겠죠. 이게 다른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내는 과정에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는 목적은 뭐냐면 신랑의 행진을 하는데 밤에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름. 그 기름이라는 자체는 언약을 가지고 기억하는 사람은 그건 기억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명책에 언약을 맺고 이 서약서에 사인하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름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질문이에요. 여태까지 신부에 관한 얘기했고 신랑에 관한 얘기했어요. 이제 친구에 관한 얘기해볼게요.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 누가 신랑의 친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볼게요. 세례의 침례위원회 고백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의 친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신랑의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첫 번째 신랑의 친구는요 결혼식 때 후파를 들고 신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신부로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례 요한의 부르심이 있다라면은 신랑의 친구로서 그 언약의 주체이신 예수와 마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신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후파를 들고 있는 것도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사역인 거죠. 마지막 때는 신부를 찾고 계시지만 신랑의 친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했어요. 그 주 오시기를 예비하셨어요. 주 오시기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셨고 이 세례 요한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언약을 가진 신랑의 친구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좀 더 볼게요. 자, 신랑의 친구들이잖아요. 신랑의 친구들.
이 신랑의 친구들 슬퍼할까요? 내 아름다운 여자친구 뺏겼나고 막 울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신부의 소리를 듣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신부의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신랑의 친구의 부르심이 있다라면 그것이 바로 언약을 가진 자의 특징적인 건데 이 후파가 왜 네 개로 되어 있냐면 이것은 바로 법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언약궤와. 언약궤를 매는 자들의 삶이 신랑의 친구의 삶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요, 등장할 때도 이 후파를 들고 와요. 이 신랑의 친구들은요, 이 신랑의 친구들은요, 어디에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하거든요. 계속 여기에 집중하는데 만약 이 친구가 신부 친구 중에 누가 이쁜 사람이 있지 하고 여기 딱 봐버리면 이 후파가 어떻게 될까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법궤를 매는 사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쭉 따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법궤 매는 한 사람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뭐하지? 라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언약궤를 매는 세대예요. 틀렸네. 민수기 4장 4절부터 20절 보면은요, 쭉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 한번 볼게요. 4장 4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뭐냐면, 고아자손이에요. 4장 4절 볼게요. 고아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 성막 안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모세의 성막이 있다라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회막 이 안에 있는 물품을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고아자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부터 5절 보면 고아자손은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한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막는 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 덮으며 그 체에 괴를 깨고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딱 들어가서 법궤가 이렇게 있잖아요.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를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 거냐면은 여기다가 막대기를 꼽았다라는 거예요. 막대기. 뭐 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걸 누가 맸었냐면 고아자손이 맸다라는 거예요. 고아자손. 그래서 이 고아자손이 맸고요. 이것은 누가 고아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의 경우 또 누가 나와야 생각이 나요? 다윗이 생각이 나요. 기랏 여아림이 생각이 나잖아요. 기랏 여아림에서 또 누가 생각이 나죠? 오베데돔이 생각이 나잖아요. 오베데돔이 많은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가드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그 민족이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태생일 경우에 그 동네 이름을 지어줘요. 아리마데 요셉, 아리마다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가롯 유다, 가롯 지방에서 온 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은 고아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궤를 매는 방법을 아는 거죠. 왜요? 할아버지가 법궤를 어떻게 맸는지를 다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는 거예요. 법궤는 소 달구지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베데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한번 볼게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에는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이에요. 이 법궤를 매는 사람은 법궤를 매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법궤를 매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될까요? 법궤를 매는 사람은요,
법궤를 메는 사람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신은 이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이렇게 법궤가 있고 여기 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는 누가 있었을까요? 리더십들이 있었겠죠. 유다 지파 있겠죠. 유다 지파. 그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쭉 있었겠죠. 이렇게. 3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궤를 메는 사람들은 여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쭉 보고 이 사람도 여기 진행하는 거죠. 자, 법궤를 메는 세대는 어디에 따라 집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법궤 메는 사람의 특징적인 거는 이 담겨진 언약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 있는 내용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아자손은. 이 고아조선은 이 법궤를 메면서 계속 이 언약의 모든 삶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좌로나 우로를 치우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단계에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단계, 여기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법궤를, 여기 법궤를 볼까요? 안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무게를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언약의 무게를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법궤에 쓰여져 있는 천만 볼 뿐이에요. 천만. 아, 법궤가 이동하는구나. 그럼 이 사람 이거 보고 가요. 이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법궤에 덮여진 천을 볼까요? 그 따라가는 사람을 보게 될까요? 이 사람들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파수꾼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이 결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면 신랑의 친구의 부르심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이 후파를 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후파를 들고 있으면서 그 언약의 무게를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궤를 보고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궤를 보는 사람을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언약궤를 보는 사람의 보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쫓아갈 수가 있어요. 실은 이스라엘의 600만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2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핵심적인 건 물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겠지만 그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법궤라는 거예요. 이 법궤를 메는 네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후파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랑의 친구에 대한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누구에게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유대인식 결혼식에 대해서 관심도 있지만 유대인식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장막을 세우는 건데 이 장막을 세우고 이 장막을 세우는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막을 들고 누구한테 집중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를 얻으십시오. 그런 친구를 얻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신랑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약궤를 메는 이 상위 그룹에 있다라면은 이 언약의 무게에 대해서 던져버리지 마시고 이 언약의 무게가 힘들다고 자꾸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만두를 먹었는지 치킨을 먹었는지 관심 두지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이 길이에요. 실은 파수꾼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파트하고 이 파트를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우리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쫓아가고 언약을 메고 쫓아가기도 바쁘거든요. 실은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정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신랑은 지금 장막을 준비하고 있고 신부는 자기의 행실로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도 신랑의 친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신부를 얘기하는 이유는 신부의 그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와 그 결혼한 신랑의 기쁜 소리를 들을 신랑의 친구를 주님께서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차 결혼하실 분이 있다라면은 이스라엘식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유대인식 결혼식에 대해서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자체도 정말 내가 이 남자에게, 이 여자에게 얼마나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이 맞춰지고 사라졌는지를 최종적인 단계가 뭐냐면 내가 그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 안에 들어가면서 비록 못했지만 그것은 말미암아 심판과 자비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결혼식 전날에 금식을 하면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도 또 한 파트가 뭐냐면 이것을 이끌어가는 한 파트가 있는데 바로 신랑의 친구들.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 언약궤를 매는 세대를 주님께서 지금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것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장차 결혼을 준비하신다면은 남자분에게 그런 걸 탈릿 하나 사줘요. 뭐 본인이 쓰던 스카프를 해도 딱 주면서 1년 동안 뒤집어쓰고 맨날 기도해. 난 여기에 당신이 기도한 그 천 밑에서 결혼하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은 남자가 거짓말이라도 하겠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뭐 한 거냐 부담감 느낄 거야. 자기가 천 밑에서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천 밑에서 결혼하는 거야.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그분이 만드신 처소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신실하게 지금 그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데 우린 신실하게 뭘 해야 되는 거냐고요. 우리는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옷을 만들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서약서대로, 계약서대로,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기를 서약했다면 그 언약에 맞춰서 사는 것을 신랑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과 두 번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십시오. 언약을 아는 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 등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신랑은 반드시 나팔 불면서 오세요. 제가 저기 강의했잖아요. 나팔절. 신랑은 마칭하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둑같이. 내일 오실지 내일모레 오실지 모르지만 언약이라는 기름 램프를 준비한 사람들에게는요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기름이란 자체는요 나에게 어떤 기름부음을 준비한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기름이라는 거,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준비한다라는 건, 언약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세대를 계속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른 표현하는 것을 언약궤를 매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와치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언약을 매는 세대이신 거예요. 언약 맺는데 중요한 거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 타임을 봐야 되지만 또 하나를 뭐 봐야 되냐면 그 언약의 무게를 느끼면서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에서 신랑의 친구 위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뭐게요? 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임하임이에요. 여기서 침례 하시면 돼요. 일단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 곳. 흐르는 물이 바로 생명수예요, 생명수. 이 생명수에서 신랑과 신부는 같이 정혼식 하기 전에 정결 의식을 하고 정혼에 이제 정혼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례를 받으셨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고 중요한 거는 그분의 사인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과 그분의 언약대로 살기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있는 얘기를 좀 설명했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복기도의 집 연합으로 어디 간다고 해서 다음 주는 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